이번 시간에는 BYOD라고 그러죠. Bring Your Own Device.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라든지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가능해졌고요. 원격 데스크탑이라고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원격 데스크탑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격 데스크탑을 윈도우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원격 데스크탑 이쪽에서 할까요? 자, 지금 제가 연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화면이 연결이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뭐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모든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랩 같은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먹기가 쉽죠. 그리고 사용 환경을 다 일일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또는 프로그램 환경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매트랩 같은 뭐 옥타브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원격으로 항상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해놓습니다. 매트랩 기능 같은 것들은 도화기 뭐 삼백하면 결과를 할 수, 보여줄 수가 있죠. 엑시트 하고요. 이외에도 뭐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설치된 프로그램 보면은 아래 한글,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뭐 넷빈스 같은 개발 환경도 설치를 해놓고 원격에서 실행을 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넷빈스. 워낙 넷빈스는 속도가 좀 느린 컴퓨터고요. 화면 전송은 사실 여러분들이 비디오 스트리밍만 하지 않는다면은 비디오 스트리밍도 좀 늦긴 한데요. 그런 것들 제외한 뭐 기타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맥킨토시에서도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리모트 데스크탑 커넥션 부분을 눌러가지고 접근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접근한 내용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새로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까 다른 곳에서 접속했던 쓰던 내용이 이쪽에서 또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그 리소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편리한 대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리모트 데스크탑 컴퓨터의 특징. 아무 데서나 접근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원격 접속이라든지 화면 공유 같은 기술들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를 쓰시거나 또는 네이트 온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면을 둘이서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또 행아웃 같은 것도 하면은 사용자들끼리 서로 하다가 화면을 한 사람의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죠. 제가 또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RDP를 일단 주겠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가 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기술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격 데스크탑 기술 중에서도 이렇게 구글 앱으로 원격 데스크탑을 크롬 원격 데스크탑 같은 경우를 접속을 해서 하시면은 다른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가 접속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가능한 거죠. 이건 물론 구글 계정이 있고 구글로 로그인된 그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설치한 후에 이렇게 공유를 누르시면 액세스 코드가 생겨나고요. 이 액세스 코드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크롬을 여시고 크롬에서 아까 그 RDP
IP가 어딨나요? 예. 여시면은 여기서 이제 공유. 자, 액세스를 누르시면은 이제 액세스 코드를 요청하죠. 그럼 아까 컴퓨터가 제공한 번호를 쳐주고요. 연결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화면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제 배경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 옵션을 봐야 되나요? 크게 맞게 주사하지만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에 지금 되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이 내용, 그다음에 이제 밴드, 받은 편지야, 뭐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쪽에서 접근해서 제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공유를 하죠. 브라우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컴퓨터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 공유 스트리밍도 상당히 빠르네요. 저도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글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 공유가 되는 그런 절차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학생들을 한 3명 정도 구글 크롬 일단 근데 구글 계정이 있어야 좋습니다. 이렇게 쓰게 한 다음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연결 해제를 하고요. 자, 그런 구글 원격 데스크탑 말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사실 RDP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할 때는요. 자, 다시 빠져나왔고요.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팀뷰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스마트폰에서도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요. 다양한 어플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컴퓨터는 화면을 좀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퀵 서포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팀 뷰어로 화면을 좀더 크게 볼수 있도록 저 컴퓨터 화면을 잘볼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하고요. 팀 뷰어를 통해서 자, 화면 좀 크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RDP 같은 기능이 되는 것은 여기 저 같은 경우는 2X 클라이언트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봤던 그런 서비스 부분을 접속을 해서 동일하게 이런 화면에서 아까 그 봤던 화면을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가서 클릭해가지고 끌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 뭐 실제적인 작업을 폰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패드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사실 USB를 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USB 내용을 갖다가 포터블 앱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요. 컴퓨터가 USB를 연결해서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이런 포터블 앱스라는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곧바로 이제 실행이 되면서요. 포탑을 앱스의 내용이 뜨게 되면은요. 사실 그 안에 포탑을 앱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연결해서 누르면 항상 USB만 연결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곧바로 즉석에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마인드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프리마인드를 누르시면은 프리마인드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SB의 접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곧바로 그런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요즘 뭐 크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능이 많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는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프 같은 건 포토샵 같은 것이고요, 잉크스케이프 같은 것들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고요, 오픈오피스 같은 내용들, 엑스마인드인지 프리마인드, 크롬 같은 내용들 다 갖고 다니면서 USB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면은 사실 BYOD가 일부 실행된 좀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죠. 그 USB에다 넣고 다니는 방법인데요. 자, 크롬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다니면서 포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기술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교육과 연결돼서 또는 일반 업무와 연결돼서 쓸때 상당히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